배문 밖의 황천. 설이 지나서 나는 54살이 되었다. 나는 아직도 죽음을 내 실존의 불가피한 귀결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아직도 덜 살아서 그런지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의 일회성을 감당해낼 만한 마음의 힘이 없다. 인연이나 업장의 소멸이 무섭고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도 무섭지만 그 무서움을 인식하는 나 자신이 이미 증발해버려서 무서움조차도 존재할 수 없는 그 대체가 없는 적막은 더욱 무섭다.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인식이란 삶은 살아있는 동안의 느낌의 총화일 뿐이라는 정도다. 비천한 생사관일 테지만 그 너머를 말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몸의 실존을 배반하는 거짓말일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의 슬픔이나 기쁨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하더라도 죽음의 적막에 비하면 그래도 내용이 있지 싶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죽어야 한다는 보편적 종말이 나의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죽음을 위로할 수는 없다. 대체로 유가들은 살아있는 자의 삶의 자리에서 죽음을 인문화할 뿐 죽음 자체의 운명이나 그 너머를 입에 담지 않는다. 죽음은 살아있는 인간의 언어와 사유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불가피성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을 상종할 수가 없고 죽음에 관하여 말할 수 없다. 나는 다만 그 설명되지 않는 죽음이 살아있는 동안의 시간을 끝없이 긴장시키고 운명 앞에서의 경건성이 삶 속에서 작동되기를 바랄 뿐이다. 설 연휴 기간 중에 고향으로 가던 사람들 70여 명이 전국 각지의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 술 취한 트럭과 부딪혀서 으깨진 귀성버스 속에서 삶과 죽음은 가루로 부서져서 뒤엉켰다. 아이의 재롱은 끝났다. 아이는 더 이상 보채지도 않는다. 삶은 애처롭고 기댈 곳 없었다. 인간의 생사 존망이 저토록 허망해도 되는 것인가. 교통방송은 연일 전국의 리포터들을 불러대면서 사고와 길막힘의 소식을 전했다. 죽음은 대수로운 뉴스가 아니었고 어느 쪽 길이 막혔고 어느 쪽 길이 뚫렸냐가 정보의 초점이었다. 길에서 죽은 자들을 옆으로 밀쳐내고 죽음의 죽음을 잇대어가면서 사람들은 고향으로 내려갔고 대도시로 돌아왔다. 항구도시 율락가에서 불이 났다. 쇠 창살에 갇힌 여종업원들이 불길 속에서 퇴로가 막혀 불타 죽었다. 지난해에도 똑같은 참변이 있었다. 쇠 창살은 제거되지 않는다. 장례식 날 죽은 여종업원들의 영정이 신문에 실렸다. 젊은 여자들이 살아서 웃고 있었다. 쇠 창살에 갇혀서 몸을 팔았지만 그 여자들의 웃는 얼굴에는 생명을 가진 존재들의 거역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살아있었다. 그 여자들의 얼굴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당신들과 내가 살아있다는 사태가 한바탕의 농담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확실하게 죽음을 모셔다 놓은 공간 속에서 살아있는 남자들은 죽은 여자들의 몸을 더듬으면서 술을 마셨다. 이 허무의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신문이 통계 숫자로 전하는 죽음의 소식은 먼 나라의 풍문처럼 희뿌옇게 들렸다. 부서진 버스의 잔해가 이것은 풍문이 아니라 가혹한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대문 밖이 황천이라는 말은 이제 삶의 허망을 과장하는 수사가 아니다. 죽음은 운명이기 이전에 사회현상으로 일상화되어 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소식은 아무의 죽음도 아닌 것처럼 들린다. 사람들은 아직 횡사하지 않은 자신의 삶에 안도하고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제1위인 나라의 도로에서 죽음과 뒤섞인 일상성은 계속된다. 모든 죽음은 끝끝내 개별적인 각자의 죽음이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들의 의식 속에서 그 죽음은 통계화된 사회현상일 뿐이다. 죽음이 그렇게 사물화될 때 삶 또한 우연성 속에 방치된 사물로 전락한다. 사물화된 죽음은 더 이상 삶의 시간들을 긴장시키지 못하고 삶과 죽음의 자리매김은 불가능해진다. 죽는 일은 무섭지만 죽음과 구분되지 않는 일상의 삶은 더욱 무섭다.
교통사고 사망지점이라는 표지판 아래로 자동차들은 또 밀려있다. 내년 설에도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죽어야 할 것이다. 대문 밖이 황천이라서 죽음의 무서움조차도 이제는 죽어버리는 모양이다. 피에 젖은 작은 신발의 주인과 죽은 여자들의 웃는 얼굴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